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에요. 네, 내일은 또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또 정리하고, 오늘 또 모처럼 HPSP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줬는데, 요것도 한번 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사하는 바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 전년 대비 마이너스 43%. 전 분기 대비해서는 늘었겠죠? 예, 4분기가 원래 그러니까 그거죠. 보통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한다, 뭘 산다라고 할때 보통 이제 3에서 4분기 넘어갈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구매팀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음 분기부터 그걸 사요. 그러니까 4분기가 원래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하반기에 계획한 걸 상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예,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대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그렇다. 성장 흐름은 이상 없다. 뭐쭉 하고 쭉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별거 없다. 기술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따른 높은 영업 및 장비사 중 독보적이다. 예, 독보적이다라는 얘기하고, 매출액은 와, 내년에 두배 뜁니다. 영업이익 내년에 두배 뜁니다. 예, 영업이익률 여전히 57%. 미쳤습니다. 예,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결국 뭐다? 예, 결국. 예, HPSP 측은 EST가, 대놓고 이제 EST라고 이제 얘기 다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이제. EST가 신규로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허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고압 안정성 검증 기간의 최소 1년. 여기서 품질 검사 최소 2년. 예. 특허 소송 무관하게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 라고 HPSP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EST는 24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HBM 장비 등에서 이미 압력 용기를 쓰는 장비로 안전 인증에서 노하우가 있다. 품질 테스트 또한 2022년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가 예상된다. 요거예요. 결국 뭐죠? HPSP는 너네 이거 따라오려면은, 예? 너네 이거 따라오려면 한참 남았어. 이거고. 그죠? EST는 그거 우리 피해서 검사 장비 있고, 그리고 테스트 이미 다 하고 있어. 이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실적에 대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거나, 네? 이런 거 없어요. 예. 네. 되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배 늘어요. 두 배. 두 배가 늡니다. 두 배가 늘어요. 그럼 주가는 왜 뭐냐, 이 꼴이냐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4월 달엔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이 있는 달이었고, 네, 특수성이 있는 달이었고, 결국 추세가 무너진 게 4월이에요, 여러분들. 추세가 무너진 게 4월이다. 그러면 이 추세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야. 그럼 저점 꼭 무조건 저점 콕 찍고 반등하나요? 저점 콕 찍고 반등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깼다가 붙였다, 깼다가 붙였다, 추세 이탈시켰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노이즈만 사라져 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이즈만 사라져 준다면 뭐예요? 크게? 응? 앞날에, 응? 크게 앞날에 뭐예요? 방해 요소가 딱히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여전히 고성장이 기대가 되니까. 그럼 뭐예요? 요것만 들어와 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요 구간 안으로 들어와 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 5만 원을 뚫어주는 상황이 오면 다시 이 구간 들어온다라는 거죠. 시장은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회복세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뭔가 더 빠진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시장이 뭐더 빠진다라는 느낌을 사실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나쁠 만한 게 있나 싶습니다. 사실. 크게 나쁠 만한 게 있나. 다만 변수는 말씀드린 EST와의 이슈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말고는 저는 딱히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좋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줬어요. 예, 크게. 리포트에서 별로 안 다루는 거 보면은 이슈, 지금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뭐 안 다루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굳이 우리가 리스키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굳이 구태여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할건 없어요. 예, 할건 없습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는 건다 따져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지. 예, 지금 그냥 이렇다. 뭐 애널리스트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저 신경 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 체크하고 실적, 매출, 영업이익 내년에 올해 두배 찍힌다라는 것과 만약에 노이즈만 잘 지나간다면 HPSP는 다시금 한번더 고개를 위로 들면서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4월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해다 한 달이다.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뭐 크게 정상화만 된다면 다시금 HPSP의 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종목들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종목들을 좀 바꿔가고 있다. 요 상황에서 우리 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꾸준히 오래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오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영상이 올라갈 텐데 이제 빠지는 종목도 나왔고 새로 들어가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우리 HPSP 저 HPSP 역사 한번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HPSP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휴일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모레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